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오늘은 증권가 우주 대스타 시장의 맥을 잡아주시는 분이시죠.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오늘은 다소 어수선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 특히 이달 들어서 수급의 변화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오늘은 소폭 매도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기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기대해 볼수 있는가 많은 분들 질문 주고 계십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한 4월 1일부터 지금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순매수 여부를 이제 결정짓는 변수가 이제 크게 한두개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달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선 달러 움직임부터 한번 보시면, 달러의 방향은 지금 4월 1일부터 약세로 지금 반전이 좀돼 있는 모습입니다. 4월 1일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든 부통령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투자 계획이 이제 공개된 시점이 바로 4월 1일이죠. 2조 2,500억 달러 정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개가 이제 되고 나니까 93 위에 있던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92 초반까지 약세로 이제 반전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인프라 계획이 이번에 다 발표가 된게 아니에요. 이제 4월 중순 정도에 이번에 안 담겼던 내용도 이제 공개가 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달러가 이제 더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만약에 달러가 약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일단은 환에서 별로 깨질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호 여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위험 지표로 말씀드렸던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의 흐름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시장에는 뭐 위험 신호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은 선진국을 떠나서 이머징 쪽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될 경우에 그러면 어디를 살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스닥에 우리가 모르는 막 중소형주를 사진 않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보다 나은 아마 4월이 일단은 견조한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중요한 건 시장이 안정이 되면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 가운데서는 카카오. 장 초반에 개장 때는 약간 눈치 보는 듯 했는데 지금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가량의 강세고 지금 55만 2천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3개월 만에 6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을지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이뭐 플랫폼 업체들 기업 주가 상승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가는 데만 이렇게 질주를 한다니까요. 네, 최근에 카카오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상승의 모멘텀은 아마 국내 최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지 않습니까? 관련 수혜주로서 이제 카카오도 뒤늦게 이제 편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현황을 한번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한6%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가 한8% 정도, 그리고 에이티나 인베스터가 6% 정도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들 1개월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뭐두배 이상 다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8% 정도의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내에서 고작 지금 한20%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가 이8% 지분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더 뜯어보면 자회사 중에 이제 K큐브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 한 11.7%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 또 청년 창업 펀드에서도 2.7%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하면 총 20%가 넘는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나무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카카오는 좀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리스크 관리 가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4월 6일 화요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를 터진 게 있습니다. 아, 그 양봉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이탈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시세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사실은 그 두나무 지분을 많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다른 기업에 그렇죠. 비해서 월등하게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업 구조라든지 두나무 지분이 여기에서 포함되는 그 비율 자체가, 비중 자체가 훨씬 그렇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상승폭이 다른 것보다 좀 적었던 측면도 있을 텐데, 이거 말고 본업 어디 주목하시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 업사이드 열고 보시는 게 이것만 네. 가지고 보시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뭐 카카오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성장주들은 금리가 오를 때 사실은 조금 위축될 수 있는데 그냥 성장주라고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들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이 비즈톡이라고 우리 카카오 위에 광고 나오는 부분, 그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주목되는 부분은 카카오도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구글이 어쨌든 자율주행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좀 부분인데, 같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부분도 보이지 않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평가, 본업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고요. 시장 안에서 이제 지수가 워낙 레벨 자체가 조금 올라서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해서 네. 다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증권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증권주는 사실 금융주 중에서 금융업종 내에서 가장 좀 덜 오른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우리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을 많이 네. 빠진 측면도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증권사들은 이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보유 평가 손실이 만들어지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센티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3월 달 일평균 거래 대금이 26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거래 대금이 이제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우려감도 있긴 하고, 추가 금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 아닌 거죠. 1월 이후에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유로 증권주들을 살짝 멀리했기 때문에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 업종 내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을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증권주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증권사들의 이익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분기 실적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아마 작용할 것 같고요. 그 증권사 중에서 이제 단순 시장 지표인 거래대금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좀 엣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증권주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익 기저 부담이 좀 낮고 또 올해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또 금융 증권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카카오뱅크 지분 한 5%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증권주 탑픽 한국금융지주 투자도 잘했다. 이 평가 주셨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닝 시즌, 어제 삼성전자가 그리고 LG전자가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섹터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이제 EPS 이제 추정치를 한번 보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오히려 EPS 포워드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최근 업데이트한 그래프만 제가 만들어 놓은 것만 보셔도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 개별기업 실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앞으로도 2분기까지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반영되면서 결국엔 증시의 하방은 막아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보신다면 최근에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모멘텀이, 설비 투자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볼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수급 흐름들을 보니까 이 건강관리 섹터 중에 LNK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새롭게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이거든요. LNK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
CFD 계좌 때문에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슈가 많았죠. 예. 네, 그와 관련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 40% 조정을 다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수출 쪽 모멘텀,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해외 쪽 수출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어느 정도 있고 바닥을 다지는 건강관리 섹터 쪽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너무 신약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쪽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탑픽을 LNK 바이오로 보셨고 이 밖에 오늘 주신 종목은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참 시원시원하게 시장을 읽어주시니까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네요.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했고요. 출발 마켓은 후반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